고대 안산병원 피부과 유아정이고요. 주로 레이저 치료와 여드름 진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피지선하고 모공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요. 그 모양이 되게 다양해서 뭐 면포 아니면은 염증성 여드름, 결절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방치했을 경우는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어서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한 가지 원인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관여를 하는데요. 일단 피지 분비가 많아졌는데 각질층이 켜켜이 쌓여서 피지가 못 나가고 있을 때 거기에 C-아크네스라는 균이 관여를 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아는 여드름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바르는 것들, 거기에는 뭐 레티노이드, 벤졸 페록사이드, 클린다마이신 같은 항생제가 들어가고요. 보통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바르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할 때는 바르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먹는 약은 크게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랑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부르는 피지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자국이 남았을 때는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 세안을 할 때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는 세안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함부로 짜거나 그런 경우에 흉터가 많이 남고 자국이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종기같이 보이는 것이 여드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여드름은 주변에 크고 작은 다른 여드름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균의 종류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별이 필요한 질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춘기 때 여드름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성인 여드름이 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여드름 특징은 입 주변에 이제 많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 어떤 생리 주기랑 맞춰서 나거나 스트레스랑 관련해서 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났을 때 이제 그 붉은기가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게 흉터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여드름을 억제하고 어떤 붉은 자국이 남았을 때도 자국 치료를 뭐 열심히 하면 흉터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거는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일단은 햇빛 차단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호르몬제 같은 거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그걸 끊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너무 짙어졌다면 무리하지 않게 레이저 치료를 해서 조금 조금씩 완화시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드름은 뭐 사춘기의 심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관리하거나 아니면 짜거나 이런 경우에 심각한 흉터를 남기기도 해서 그런 흉터가 생기면 영구히 가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